시작하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요. 야, 네. 너 이동수 있어. 이동수요? 응. 언제요? 응? 언제요? 내년 한 4월 달 정도? 그리고 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니? 올해 들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올해 들어서도 받고 또 네 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내가 지금 많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그렇게 자꾸 내 가슴 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야? 생각나는 사람이 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네. 너 니만 좀 보려고 오는 거 아니지? 저요? 응, 니만 볼 거야? 네. 그래? 네. 그럼 니만 봐주면 돼? 네. 그래, 오케이.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봐준다?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봐준다? 네. 알겠어. 그러면 올 네가 올해 많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결론은 작년 12월 12월 달부터 네. 힘들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네가 힘들기 시작했어. 네. 응? 직장에서부터 힘들기 시작했고 네. 가정에서도 힘들기 시작했어. 네. 두 가지 다 같이 맞물려서 네. 응? 그리고 하는 일 한번 물어보자. 자꾸 이렇게 컴퓨터로 뭘 하게 보이는데 그게 뭐야? 아, 그냥 게임 방송. 게임 방송? 컴퓨터로? 그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계속 하고. 아, 네. 계속.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계속이 아니라 네. 내가 두 가지를 봤거든. 네. 하나는 컴퓨터를 봤고, 네. 하나는 그 TV 나온 방송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쪽 방송이라든지 그래서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 응. 그래서 네가 미리 말을 해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게임 아닌 것도 또 다른 것도 나오고 있냐고.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도 나오고 있냐고 네가. 아니요. 뭐 그냥 게임 방송만 해. 네. 어? 게임 방송에서 그래서 그 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거야. 네. 응. 어? 너는 1인자가 돼야 되는데. 1인자가 지금 되지 못해서 네. 말하자면 네. 1인자가 2인자도 됐으면 좋겠는데 2인자가 되지 못해서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네. 왜 네 몸에다가 화풀이를 해? 아, 그 살 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 그 게임하고 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네. 내가 오늘 너 신중하게 이야기해 줄 거 줘야 될 것 같아. 네. 스트레스 아니 그 게임은 컴퓨터로 딱 뭐가 한 거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느껴져. 너를 보면 이 손은 여기에 있고 이 눈은 컴퓨터를 공략을 하고 지금 보이거든. 네. 이게 맞지? 네. 네가 지금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아 하는 거 맞지? 네. 그것도 힘이 딸리네 애가. 지금 너 다이어트 하고 있어. 어? 네. 다이어트 아니야. 너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날씬하고 이뻐. 이쁜데 네. 네가 게임으로 승부를 해서 네가 이겨야 되잖아. 네. 근데 네 얼굴 나가서 얼굴로 이쁜 거 보일래? 지금 너 그러고 있잖아. 그게 말이죠. 네. 응? 한면발에 네가 좀 이쁘게 나왔으면 한면발에 내가 좀 이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네. 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어? 네가 한면발을 아무리 이쁘게 나오면 뭐하니? 네가 이거 잘못하면 너는 아웃이야. 화면에 나갈 수도 없어. 안 그래? 근데 너 지금 왜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어? 그리고 네가 지는 것을 왜 네 살하고 연결을 너 왜 네 몸에다가 스트레스를 풀어? 크게 말하고 긴급만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자꾸 살 빼는 것에 이렇게 닿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욕구불만이라고 해야 되지. 네. 욕구불만에 나도 잘한 걸 한 가지는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네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한 가지 잘한 걸 누구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성공시킨 것을 꼭 지금까지 네가 뭘 해봤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못 올라갔어. 네가 게이머 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프로 게이머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말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만 성공하고 너는 또 모르겠어. 네 지금 그 나한테 가르쳐주는 할아버지의 말씀인데 너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나 봐. 그게? 그치? 그 여기에도 지금 네가 지금 정상까지 못 올라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갔으면서 너는 이걸 떠나서 더 위의 걸 한 단계를 더 바라보고 있다고. 어?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너는 그게 뭘 뚫어야 돼 지금 이 높아진 거사. 근데 너가 오늘 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한테 큰 약이 될 것이고 네가 오늘 내 말을 응? 잘 못 들었다는 너한테 독이 될 거야.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니 이 프로게이머를 하려면 이 프로게임에서 네가 성공을 해야 돼. 얼굴을 나발이고 살고 뭐고 다 떠나서 거기에 정신 팔려야 돼. 그치? 그 모든 집중을 거기에 해야 돼. 근데 왜 살 빼는 데 집중하고 있어? 어? 네가 살 빼가지고 나는 만약에 어? 네가 지금 되게 날씬하게 보이거든? 근데 네 목표가 40kg다 그러면 네 목표 달성하려고 네가 여기 40kg 달성하려고 여기다 만족을 하고 있다고. 반대로 내 말 틀리니? 크게 말해. 이 정신 상태라고 이 정신 상태 가지고 이 손은 막 날라가는데 이 정신 상태 가지고 네가 이게 낼 수 있으라고 너 믿어? 그다음 만약에 네가 쓰러지면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라고 믿어? 못해. 네가 꿈꾼 것은 이게 아니라고 말했지. 지금 하는 거 네 양이 안 차. 긴급한 대답해. 내가 그 프로 그걸 잘 몰라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아니 한때는 그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때우더니 지금 다 빼는 걸로 막 때우는 거야. 지금 네가 딱 그러고 있어. 어?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네가 이걸 진짜 좋아서 하는 거니? 네가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니?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니한테 네 직업이 신나 보이지가 않아서 물어본 거야. 신나 보이지 않는다. 신나. 뭐, 재밌다. 나는 확 빠졌어. 막 이거에, 그러니까 막 승부욕을 떠나서. 막 이거 너무너무 좋아.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너한테서. 그게 대답하라고. 응? 맞는 거.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맞아. 알았지? 내 말을 오늘 잘 듣고 가면 너는 진짜 약을 먹을 것이고 못 듣고 가면 독약을 먹을 것이다. 어? 왜 승부력이 강한 애가 왜 자꾸 네 스스로가 니를 낮추고 있냐 말을 하는 거야. 어? 이 일을 하려면 재밌어야 되거든. 우리 무당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보면 점사 안 나. 어? 그냥 돈 벌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오늘 손님을 잘 봐야지 가슴속에 수없이 생각한단다. 한 사람이라도 잘 봐야지 정말. 근데 너한테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제가 게임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그냥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지. 이거를 컴퓨터를 하면 확 신나가지고 룰루랄랄랄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래야지. 있잖아, 이런 거 즐긴 자 앞에서는 노력한 자가 못 따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노력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에 너는 즐기지를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 말로 표현한 게 맞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네가 이왕 했으면 너 다른 데 가서 일 못해. 이거 아닌 이상 일 못한다고. 네가 뭘 할 건데? 어?
내가 내년에도 유흥수 들어온다고 말했어. 네. 그러면 너 집에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커피 장사할래? 뭐 장사할래? 그때는 또 이게 생각날 텐데. 이건 기복을, 네 기복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알아듣겠어? 네. 어? 크게 말해라서 미안해. 왜냐면 나도 네가 호응을 해줘야지만은 같이 점사라는 것은 옆에 사람, 어떤 사람 댓글에 이렇게 말했더라. 저 구독자들 참 성격 좋네요. 저 구독자들 성격 좋아서 보살님이 욕하고 그래도 보살님의 더 좋은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 말이 맞아. 아, 호응을 해주면 더 잘 봐줘야지. 더 신나거든. 애들도 더, 애기들도 더 신나서 더 잘 봐주는데? 내가 지금 너를 못 맞추는데, 못 맞추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너한테 네네 하란 말은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못 맞추는데 네네 하란 말은 아니잖아. 고기만 까딱까딱 해서 말을 크게 말하라는 뜻이야. 네. 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느껴지지를 않는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뭐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잖아. 어? 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없냐? 네, 맞지? 네. 틀린 말 아니지? 왜 살 빼는 데만 노력하냐? 네. 어? 살 빼는 데 네 스트레스를 말한 거야. 그게 대한 스트레스를. 네. 네가 그 스트레스를 그 게임의 목적을 뒀다면, 그 게임의 1등을 하려면 내가 즐겨라. 노력하지 말고 즐겨라. 노력하면 너 스트레스야. 네. 노력한다는 것은 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 못할 수 때는. 네. 그치? 즐겼을 때는 스트레스가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냐. 내가 즐기는 거야. 즐기는 사람 앞에서 누가 뭘 따라올 수가 없잖아. 그치? 네가 즐기지를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이 상에서 1등이란 단어에서 네가 회피하고 싶어. 무섭다고. 네 마음이. 어? 이제 알아듣겠니? 두렵다고 여기서. 근데 너는 할 수 있거든. 응?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좀 소심한 것은 있어. 좀 여린 것은 있어. 여린 거 있는데 이왕이면 네 하는 일을 즐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부모 탓은 아니야. 이 말에서 이해하냐? 왜 네가 잘 게임 잘 못하고 그랬을 때는 부모한테 왜 스트레스를 주냐고. 응? 왜 너 집을 네로 인해서 공포감을 주냐고. 그치?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너 뭐 할래? 이왕 시작한 거 그냥 최대한 즐기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은 그냥 회사 집중하면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무슨 회사 다닐 건데? 지금 다니고 있어. 너 무슨 회사? 학원 다니고. 학원? 네. 무슨 학원? 어학원에서 그거 영상 편집하고 있어. 영상 편집? 그것도 잘 맞는 것은 맞아. 근데 하나 가지고만 되지는 않을 거야, 네가. 네. 응? 나는 아까 게임 네.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네. 즐기라는 거야. 네. 아까 내가 이동수 있다 그랬지? 네. 네가 이것도 안 하는 것도 이동수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것도. 어. 때려치웠잖아. 그치? 네. 너 내년에 이동수 들어오겠구나 했지? 네. 오자마자? 네. 응? 너 이동수 때문에 왔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왔지? 맞아. 야, 네가 견제할 사람, 게임으로 견제할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거든. 그래서 아까는 안 봐줘 버린다 말 안 하면 이게 이거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랑은 완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거의 그냥 각자 길 걷기로 해가지고 따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좀 오래돼서. 오래됐는데 네 머릿속에서는 안 됐을 때는 항상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것조차 내려놓으란 말을 하는 거지. 쉽지는 않지만은 네. 쉽지는 않지만은 내려놓으란 말을 하는 거야. 어?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치? 네.
그래서 네.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 네. 나는 괜찮게 보여. 많이 괜찮게 보이는데 네. 내가 했잖아. 노력하지 말고 즐겨라. 네. 어? 노력하지 말고 즐기는 자 앞에서는 네. 어? 이길 자가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하고 있는 그거 네. 그것도 너하고도 잘 맞아. 네. 그것도 잘 맞는데 어? 왜 네 살과 가지고 난동치를 하려고 그래? 응?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딱 네가 내 머릿속에 딱 나를 딱 느끼게 했어. 참 나름대로 똑똑했었거든? 네. 똑똑했는데 나는 인생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뭐 없을까? 없을까? 하다가 그래 열받으니까 그럼 살이나 뺄까? 그리고 살 빼서 이 모양 욕골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왜 무당에 할아버지 모셨는데 안 나? 뭐 할아버지가 아프게 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밥을 안 먹었잖아. 안 먹어서 아픈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딸리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 창자가 내가 4개월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살아있는 게 용하지 않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고맙게 생각했어. 나 죽이지 않아서 고맙다고. 어? 그래서 착한 무당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내 마음이야. 죽을 수를 목숨 살려준 것도 사람 살리라고 살려주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응? 근데 니한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네가 현재 너는 만사가 다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현재 네가 너를 넣었을 때는 응이 아니라 맞을걸? 네 맞아요. 그치?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러니까 네 몸으로 지금 난동질을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충분히 뺄 살 없어. 너 빼봐. 지금 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렇게 방심하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러다가 너 나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무섭더라고. 나는 살 빼면 그냥 다 된 줄 알았거든. 살 다 빼놨는데 있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 지금까지 힘해. 네. 어? 나는 네. 네가 이런 거 조금 가다가 지쳐버리고 네. 조금 가다가 질려버리고 네. 조금 가다가 하기 싫어버리고 네. 어? 그 마인드만 없고 네. 즐기는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네. 나는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네. 성격은 똑같은 애가 네. 성격대로 하면 되는데 네. 응? 귀찮으면 무조건 뒤로 빼. 한 발 네가 네. 그치? 한 발 뺀다고 뒤로 네. 그래도 성공 못해. 어차피 내가 갈 길이라면 네. 어차피 네가 갈 길이라면 야 구렁이도 만나야 되고 뱀도 만나야 되고 가시밭도 만나야 돼. 네. 그러면 어차피 네가 갈 길이라면 나는 그 발을 길을 걷겠어. 힘들어도 걷겠어. 그것만 걷고 나면 네. 행복이란 단어가 네 앞에서 기다려 주잖아. 네. 근데 너랑 부딪히려면 무서운 거야. 네. 응? 내가 아닌 것을 억지로 내내 하고 있니? 맞는 말이지? 왜? 이것은 너한테 충고가 아니라 점이야. 이거 지금 점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충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 점을 보면서 말이 나가는 거지 점을 안 보면서 어떻게 나가겠니? 그치? 나는 네가 이것만 없어진다면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데선 집착이 엄청 강한 애야. 응? 네가 정량해야 될 것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말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년 수제는 내가 분명히 이동 수 있다고 너한테 말했어. 네. 내년 7월달, 네. 5월달 네. 이 두 곱만 잘 남기면은 네. 네가 올라갈 수 있어. 아 그 이동수의 그 이동 그냥 집에 잘 버텨 있어야 되는 게 그거죠? 그러고 나면 너가 내년에 네. 아까 그 마인드만 얻고 이제 그만 다이어트 그만해. 네. 다이어트 그만하고 정말 내가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내 몸에 기가 있어야 돼. 네. 힘이 있어야 돼. 네. 특히 이걸로 이겼지. 엄청 힘 빠진 거거든. 네. 그치? 근데 네가 여기서 얼굴은 그렇게 해서 이쁠지 몰라나 내가 진짜 충분히 이쁘다고. 네. 나 빈말 잘 못해. 진짜로 빈말 잘 못해. 어? 너 어쨌든 너무 노골적이어서 네. 좀 내가 오히려 많이 맞을 때가 있거든. 네. 충분히 이쁜데 더 이상 얼마나 이쁘려고 그래. 응?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응. 나는 물어볼 것도 없다. 아까 나 주머니 넣으니까 니만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물어봐. 네. 지금 말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응? 아, 되게 말 잘해주셔서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해줘서 네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 해주신 말씀 듣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점이라고 했지. 그냥 누월되고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리를 타서, 너 마음을 타서 네가 하는 것을 지금 행동을 보면서 내 눈으로 내가 오늘 너 처음 만났지. 네. 처음 만난 너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할아버지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이해하면 이걸 조심시켜라. 이걸 조심시켜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단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다리 약해. 다리요? 어, 발목. 이 발목 약하다고. 너 살, 살 더 빼가지고, 더 발목 약하지만, 너 다리 뚝 부러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위 약해. 위 약하다고, 너. 어? 이 약한 애들은 다이어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내가 했잖아. 나한테서는 네 이야기 조신조신 하지만 너 조신한 애 아니야. 아까 성격 지랄맞다고 이야기했지? 네. 그 성격은 니네 엄마는 알걸? 아빠도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네가 잘못해놓고 집을 공포스럽게 만드냐? 네. 어? 왜 집에서 가서 네 엄마 아버지 앞에서 하풀이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이런 성격이면 너네 집은 맨날 웃어. 네가 뭔데 너네 집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네가 잘못해놓고. 그치? 네. 즐기면서 살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너네 부모가 너한테 등 떨미지 않았어. 너네 부모가 등 떨미지 않고 네가 원해서 산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너네 그거 안 될 때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화풀이 하냐고. 왜? 알아듣겠어? 네. 남들한테 쪽소도 못 쓴 게. 왜? 당당한 애들한테는 내가 점을 볼 때 나한테 덤빈 애들도 있어. 기분 안 나빠. 얘 잘하면 크겠네? 어디 좋아? 너는 지금 나 앞에서 자신감이 없잖아. 딱 고민거리를 알고 계시길. 고민거리를 알고 계시니까 자신감이 없어? 야 이년아, 고민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더 있어야지 이년아. 어? 맞아요 보살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래요. 헤매요. 안 그래? 이것 때문에 속상했었어요. 원래 알잖아. 내 말을 잘 들으면 약이 되고 못 들으면 독이 됐을 것이다. 근데 너는 약이 될 수 있을 거야. 예. 인정을 했고 내가 반성을 한다고 했고. 그치? 네. 응? 나는 약이 되기를 바래. 이쁘잖아. 이쁜 나이고. 다이어트 노. 그만. 그거를 계속 해도 되는 거죠? 어. 네가 그 아까 그랬잖아. 이 핫풀이를 엄마 아빠한테 풀지 말고 이거를 노력하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알겠어? 컴퓨터 막 한 게 보인다고. 어? 야 막 하고 보이면은 그래 나 저 죽일 거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네 그 성격으로 나 쟤 잡을 거야.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희열을 느끼면서 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물어보고 싶은 거 원하는 대답 듣고 갔어? 네. 잘했어? 네. 밤에 또 와도 될까요? 잠이 또 와도 되냐고? 네. 얼마든지 환영해. 네. 알았지? 네. 오케이. 나도 덕담 하나 한번 하자. 네. 이왕 하는 거. 네. 큰 사람 되라. 피라미드 되지 말고. 되어들라. 그러니까 되어들라면 네. 뭐라 그랬어? 즐겨라. 어? 노력하지 말고. 네. 노력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 아니. 내 생각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네. 내 생각인데 노력한 자보다 이기는 사람이 즐기는 자거든. 그 사람 노력 안 해도 즐기니까 당연히 노력하게 되는 거지. 그 노력이 즐기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네. 왜 울어? 아니 너무 어? 아니 안 울려고 했는데 왜?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더니. 그럼 화장지로 닦아. 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네. 스트레스를 살로 빼지 말자. 네. 살로 빼지 말고 너 그 사람 살 빼면 죽어. 다이어트가 너무 무서워. 어? 그러니까 충분히 아름답고 이뻐. 네. 어? 내가 진짜 별로 이쁘단 말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이쁘다 하면 진짜 이쁜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봤을 때도 보는 취향이 틀리겠지만 네. 뭐 어 이뻐 충분히 이뻐. 마스크 잠깐만 벗어봐. 그냥 화장을 안 해가지고 이뻐. 이뻐. 고집 장난 아니야. 맞아요. 아까 말했지? 네. 집에 공포 주지 말라고. 네. 그 공포를 뭘로? 죽이라고. 네. 죽이면 너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이야. 어? 네 스스로가 칼자루는 네가 들고 있어. 지금 네 스스로가 칼을 칼로 니를 찔리는 형국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픈 거야. 알아듣겠니? 네. 응? 그런 거 하지 말래. 네 고집으로 네가 한번 오기 있네. 그만 갖고 있으면 너는 아까지 가시밭에 쓴 험한 길을 말한 거야. 네. 구렁이도 험한 것을 말한 거고, 어? 그 저기도 험한 것을 세 가지를 말한 거야. 이 세 가지만 넘어. 죽이면서 넘으면 까짓 거. 네가 그만큼 죽였으니까 네. 확 뛰어 넘어버리면 되잖아. 안 밟아도 되잖아. 네. 그치? 화이팅! 네. 됐어? 네, 감사합니다. 영영! 꺼! 만족해? 네, 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 괜찮아. 이럴 때는 한번 울은 것도 괜찮아. 감사합니다.